대진대학교 미술만화게임학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진대학교 미술만화게임학부에서 학과장을 맡고 있는 노승복 교수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학부를 소개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저랑 같이 진행을 맡을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미술만화게임학부에서 행정과 실습조교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인데 이분들은 대진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미술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우리 재학생들도 같이 여기 학부 소개를 할 수 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나와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진대학교 미술만화게임학부는 미술이라는 시각적 공통 언어를 통해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을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현대미술 전공과 만화게임 그래픽 전공이 있습니다. 1학년 때 미술의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전공 기초 과목을 이수한 후 2학년에 자신의 적성에 맞게 전공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수연 행정조교 선생님께서 먼저 현대미술 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술만화게임학부 행정조교를 맡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현대미술 전공은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안 드로잉, 회화, 입체, 미디어, 미술 이론 등 다양한 과목들을 통해 창의적인 표현을 미술 표현장에서 작가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교수님께 배우며 이를 통해 작가, 학예사, 미술교육가, 문화예술교육사, 조형물 제작가, 미술영화 세트 감독 등 미술뿐 아니라 예술과 관계된 많은 분야의 디자이너로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은 실습조교 허혁준 조교 선생님이 이 만화게임 그래픽 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술만화게임학부 실습조교 허혁준입니다. 만화게임 그래픽 전공은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안 만화가의 기초 입문 과정과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의 기본을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을 통해 다양한 교과목 과정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컴퓨터 실습실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실무 교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졸업 후에는 만화가, 게임 캐릭터 디자이너, 배경 디자이너, 디지털 콘텐츠 기획자, 애니메이션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술 만화 게임 학부에서는 그 밖에 두 개의 융합 전공이 있습니다. 융합 전공은 2학년에 올라가서 메인 전공에 하나를 더 공부할 수 있는 전공으로 캐릭터 아트 융합 상품 전공과 게임 컨텐츠 융합 전공이 있습니다. 이 두 전공을 실습 조교 김지연 조교와 최보람 조교가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캐릭터 아트 상품 융합 전공은 캐릭터 디자인 개발 및 예술 작품을 아트 상품화 시키는 것을 공부하는 전공으로 2학년 때부터 전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 젊은 예술가들은 굿즈 상품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수업을 통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과목에는 그래픽 기술과 상품 컨셉을 기획하는 매우 다양한 과목이 있고 이것을 직접 3D 그래픽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청담 장비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캐릭터 개발자, 아트 상품 개발자, 3D 프린터 설계자 등 다양한 직군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게임 콘텐츠 융합 전공은 컴퓨터 공학 전공과 만화 게임 그래픽 전공이 같이 협업하여 만든 전공으로 대진대학생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전공입니다. 물론 이 전공도 2학년 때 신청 가능하고 게임 현장 제작에 필요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전공입니다. 게임 에셋 제작, 가상현실 스튜디오, 게임 프로그래밍, 게임 졸업 작품 연구 등 다양한 과목들이 있고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게임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자, 미디어 콘텐츠 기획자와 같은 직군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부 소개와 전공 소개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전공들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준비하는 새내기 학생들은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대진대학교 미술만화게임학부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22년 대진대에서 만나요.